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9부 영상에서 3세대 K5의 외부 디자인과 엔진 라인업, 그리고 3세대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부 영상에서는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기로 약속했었죠. 실내 공간은 최근까지 몇 번 포착이 되었지만 전원이 켜진 상태의 실내 공간은 이번에 처음 포착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실내 디자인도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디자인은 일체형과 유사한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K5 대시보드 디자인과 비교해보면요, 내비게이션의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마치 일체형처럼 보이는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기아차 모하비 더 마스터의 경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지금 사진에서 볼 수가 있죠. 비록 벤츠의 와이드 코핏같이 평행하게 연결되진 않았지만요, 이런 디자인은 현대차 그룹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 디자인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세대 K5와 11월에 동시에 출격하는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경우도 벤츠 와이드 코핏과 유사한 일체형 스크린이 국내 최초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포착된 3세대 K5와 비교해 본다면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사진을 통해서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을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포착된 사진을 운전석과 조수석을 나눠서 각각 비교해보면요, 모하비 더 마스터처럼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 상부는 살짝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와 동시에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요,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은 지난 7부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기아차의 경우 사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디자인이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죠,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된 K7 프리미어에서도 공통적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세대 K5에서 해당 부분의 재질이 리얼 메탈 재질인지 또는 메탈 색상 페인트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요,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은 이 정도만 출시가 되더라도 차급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출시 전에 포착된 저화질의 실내 사진을 보고요, 기대보다 예상보다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반응은 실차가 출시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네티즌이 말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랜저 IG가 출시되기 전에 포착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고요, 기대보다 고급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었죠. 신형 소나타의 경우는 더욱 비참할 정도로요, 정말로 못 보겠다, 마른 목골 디자인이 정말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그랜저는 오너의 감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요, 경쟁 차량보다도 훨씬 고급스럽다는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형 소나타는 윗급인 그랜저보다도 더욱 고급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착된 실내 사진을 보고요, 미리 실망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디자인은 실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고 달라졌는지요? 뇌의 눈이 돼서 한 가지씩 꼼꼼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요,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스티어링 중앙부에 기아차 로고는 새롭게 하반기에 변경된다고 알려졌는데 현재 차량에서는 아쉽게도 새로운 로고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변경되는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뭐 전기차나 또는 뭐 하이브리드와 같은 차량에서 변경이 되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좌우에는 펑션키가 제공되는데요, 펑션키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작을 하기 편리하게 중앙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조작감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된 K7 프리미어와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디커 스타일의 스티어링 하단부에는요, 금속 재질이 더욱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형상은요, 스포츠 지향성과 같은 차량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기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DL3 넘버원 크루를 통해서요, 송풍구 디자인도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을 함께 비교해보면요, 현행 K5보다 3세대 K5는 스포츠카를 보는 것처럼 더욱 얇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지만요, 연못구름이 보기에는 변경된 디자인이 더욱 멋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우측에는 내비게이션이 제공됩니다. 지금 박스 부분이 내비게이션이 위치한 곳이죠. 내비게이션은 트림에 따라서 8인치 또는 10.25인치의 대화면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포착된 차량의 경우 기본형 트림에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8인치 오디오가 장착된 차량은 현재 보시는 소나타의 디스플레이처럼 유사한 디자인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트림을 선택하면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 버튼 중에서 좌측만 있게 되는데요, 10.2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이버 카페 DL3 넘버원 크롭에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켜진 3세대 위장막 차량이 최초로 포착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켜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다 당겨서 가까이 보시게 되면 10.25인치 대화면으로 넓은 화면을 제공하는데요, 현재 서라운드 뷰가 작동 중인 것 같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빌트인 캠에 담긴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제공하고요, 타임랩스를 녹화하거나 이러한 영상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기판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기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앙부에는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K5에도 소나타처럼 풀 LCD 계기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는 위장막 차량에서 포착되지 않았지만요, 새롭게 포착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착된 사진에 내비게이션을 살짝 합성해서 연결해 봤습니다. 실제 세 장의 사진을 합성한 것인데요, 3세대 K5의 대략적인 실내 디자인을 참고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각도의 사진을 찾아서요, 3세대 K5와 신형 소나타를 함께 비교해 봤습니다. 3세대 K5는 위장막이기 때문에요, 화질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세대 K5가 남성적인 좀 세련된 느낌이라면요, 신형 소나타는 우아한 여성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남성인 연못구름의 경우 K5의 디자인이 좀 더 멋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10부 영상에서는 실내 공간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9부 영상에서는 외부 디자인을 중점으로 살펴봤는데요, 한 이 정도면 80% 이상은 이미 공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 색상의 시트도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스티치가 추가가 되었고요. 패턴은 마치 삼지창과 같은 느낌인데요.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2열 실내 공간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휠 베이스가 신형 소나타보다 약 10mm 정도 더 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작은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세부적으로는 K5 쪽이 실내 공간에 있어서 좀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롭게 출시될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을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최근 뭐 국내 자동차 제조사, 특히 뭐 현대차 그룹의 경우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요. 이전보다 신차 소식을 전달하는데 정말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세대 K5의 소식은 DS3 넘버원 크롭과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